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 MBC 뉴스 데스크가요, 또 김봉현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에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를 한 MBC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젯밤 9시, 일요일 밤이었죠. MBC 뉴스데스크. 9시가 아니죠. 여기서 8시에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될 것, 회유 받았다 진술.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김봉현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김봉현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김봉현의 폭로, 1차 폭로, 2차 폭로, 두 번에 걸쳐서 자필 입장문을 썼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해서요, 그 남부지검에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역검사 5명이 투입된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이른바 현직검사 3명, 청담동 룸살롱 술 접대를 포함해가지고 추미애 감찰 지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젯밤 MBC 뉴스데스크가 검찰이 김봉현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게 있다. 그것을 자신들이 입수를 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로비 창구, 김봉현의 로비, 검찰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가 작년 7월 술 접대가 있기 전에 라임 사건이 터지면 부산 저축은행 사건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봉현을 회유를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 주장하는 지난해 7월 청담동 룸살롱 술 접대 직전에 검찰 출신의 이주형 변호사가 자신에게 와서 라임 사건이 터지면 제2의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봉현에게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네요. 이명박 정권 때에서 2011년에 수조원대 금융비리, 수조원대 금융비리 파문을 일으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과 또 관료들, 그 뭐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사법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관련해서는요, 그때 국정조사 특위까지 만들어져서 국회에서요, 굉장히 그 핫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 저축은행, 여러 저축은행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인데, 이게 수조원대 금융비리 파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던 은진수 변호사가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는데,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서 MB 정권에 적지 않은 데미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축은행 규제 완화가 되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상호신용금고 뭐 이런 표현이었다가 저축은행이라고 감방까지 버젓이 달아주고,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저축은행 같지만 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 다 목포상고 출신이었다 해서 김대중 정권과도 관계가 있다, 뭐 그래서 여야간에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접근해서 이게 라임 사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에게 미리 좀 손을 써놓자 해서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먼저 술 접대, 술자리를 제안을 했다 하는 게 지금 김봉현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두 번 출장 조사를 나갔고요. 아, 첫 번째는 한 두어 시간 했고요. 두 번째가 7시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작년 7월에 술접대를 했다는 날짜까지 김봉현이 특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술, 김봉현의 진술, 이거를 자술서로도 제출받았다. 자술서로도 제출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MBC는요, 실제 그 술자리에 나왔던 현직 검사 3명 중에 2명은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봉현은요, 이주영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와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술자리 접대도 먼저 제안을 했다 하는 걸 이제 주장하고 있고, 어제 MBC는 김봉현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관련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라임 그 수사팀에 있었던 A 검사. 그러니까 이주영 변호사가 현직 검사 3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A 검사, 라임 수사팀에 있었던, 그리고 김봉현이 1차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봤는데, 그중 한 명은 실제로 남부지검 수사팀장으로 자기가 나중에 봤다, 확인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 검사가 그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가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8월에 금융위원회로 파견 나간 검사다, 이렇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A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봉현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A 검사.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주영 변호사가 현직 검사 3명을 소개시키면서 A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다. 청와대 수석 정도 잡게 해주면 A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3명의 현직 검사, 라임 사건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네가 좀 술 좀 사라 해놓고, 그 중에 A 변호사는 한동훈 라인이다. 아, 그래서 네가 강기정 정도 잡게 협조를 해주면 이제 그 A 변호사가 한동훈한테 얘기하고, 한동훈이 또 윤석열한테 얘기해서 김봉현 너를 이제 보석으로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선처를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라는 거, 회유를 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주영 변호사가 만약 A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윤 총장에게 얘기하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총장에게 보석을 요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거는 김봉현의 1차 입장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이걸 보도를 그대로 한 거예요. 김봉현의 일방적 주장을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보도 이후에 나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 저에게 확인조차 없이 악의적으로 실명을 적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요. 어젯밤에 기자단에게 자신의 입장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과 어떤 식으로든 전혀 무관하다. 사건에 관여한 바도 어떤 변호사든 어떤 검사든 이 사안과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한 바도 전혀 없다 하고 강조하면서요. MBC와 이 어제 어젯밤 뉴스데스크 그걸 보도한 임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MBC와 임현주 기자, 위 기사의 유포자 등에 대하여 수감자, 그러니까 김봉현이죠. 수감자의 말만을 빌어 저에게 어떠한 확인조차 없이 제 실명으로 악의적으로 적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게 남부지검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로
고소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MBC는 김봉현, 사기꾼, 김봉현의 말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제 또 고소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인터넷 검색하면서요. 그 이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과연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도 좀 알고 이른바 이제 김봉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좀 막역한 관계인가? 아,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 김봉현의 입장문 보면요. 그 이주영 변호사가 그 작년 울산시장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그 수사했던 백모 수사관이 이제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해서 그 상갓집에 윤 총장을 모시고 갔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변호사가 그 시각에 자신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그 옆에 그 옆 빌딩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그때 결제한 카드 내역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검찰총장을 아니 그 검찰 출신이라지만 당시에는 그냥 일개 민간 변호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게 모시고 상갓집에 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김봉현의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래요. 이 이주영 변호사는요 윤석열 총장하고의 인연이 크게 보면 검찰 재직 시에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2007년 11월에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 감찰본부가 검찰 내에 그 당시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고 하죠. 특수본 내 1팀과 2팀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과 이주영 당시 검사는 다 여기에 파견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간에는 이때, 소속 팀이 달랐다. 그러니까 당시 이주영 검사는 특수본 1팀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런 거를 주로 수사를 했고요. 당시 윤석열 검사는 특수본 2팀에서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수사를 맡아서 당시 특수본에 함께 일했던 걸 맞지만 소속 팀이 달랐기 때문에 별다른 친분을 쌓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두 사람이 두 번째로 사건과 관련해서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2013년 4월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요. 당시 윤석열 검사는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죠. 그래서 특별수사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를 했어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주영 검사는 그 반대편 역할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 연구관이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 연구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특수통,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이라는 건 뭐 이제 아는 사람 다 아는 거고요. 이주영 검사는 굳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특수통이라기보다는 공안통이다. 그러니까 특수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꽤 되지만 자신이 검찰 내에서 주요 보직, 이른바 요직을 맡았던 것은 대검 공안부 연구관, 또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에서 공안 쪽에서 좀 요직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통으로부터는 좀 변절자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고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윤 총장하고 대검 공안부가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그렇게까지 그 국정원이 뭐 현실 정치에 개입했다. 이거를 좀 자제시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주영 검사는 대검 공안부에서 당시 그 수사 지휘를 하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팀장에게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변창훈 당시 서울고검 검사, 이분이 아마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변창훈 검사, 이게 2017년 11월이었죠. 그 국정원 그 댓글 수사 방해, 그때 피의자였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변창훈 검사와 이주영 변호사는 초등학교 동기 동창으로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주영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에 힘들었다.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지휘하던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윤석열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봉현의 주장을 보면요. 이주영 검사가 윤 총장에게 잘 얘기해서 뭐 보호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선처해주겠다. 이런 게 있기가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까지 여기 끌어들이는 저희가 뭐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사단의 이걸 타깃을 맞춰서 그래서 추미애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해간 이 지금 라임 사건의 몸통인 자신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도를 낮추고 딴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또 그리고 이 지금 추미애 이성윤 라인 또 이 남부지검 뭐 등등 해서 조금 이제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겠는가 보여지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인 MBC가 어제 또 그 사기꾼 김봉현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오늘 내일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고발당하게 생겼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